씨가 그 게스트에 대해서 그 사전 조사하는 공부도를 아, 잘 들어야 돼요. 예. 오늘은 근데 그 이계인 선배님을 이규환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규환 씨 조사만 엄청나게 했대는데 뭘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하고 이규환에 대해서 아니, 어떤 조사를 하고 그래도 좀 말을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 말좀이라도 하니까 네, 맞아 맞아 공부해 이제 뭐 라스 오기 전에 같이 나오는 출연진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쭤봐가지고 이제 브라이언 선배님, 뭐 고두심 선생님, 개인 선배님 우리 MC분들도 약간 그냥 검색을 해보고 대략 그냥 최근에 활동 뭐 하셨죠? 기사들 네, 그런 건 알아야죠. 눈대중을 한번 보는 편이에요. 그게 조사를 했는데 네, 잘못된 거래요. 이게 내 이규환으로 미팅을 했는데 이규환이 아니고 이계인 선배님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계인 선배님은 뭐 양계장이나 김신영 선배님 관련된 거 정말 많이 하고 왕겸이 닮을 사람이 없어서 날 닮았냐. 그런데 아, 선생님은 이제 저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운명의 전화 한 통 이제 선생님께서 예전에 배우 하시기 전에 이제 무역회사에 다니시다가 그 에피소드를 배우의 꿈을 이제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우연히 배우의 길을 도전을 했는데 조연만 하시고 좀 너무 힘드셨어가지고 다시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가셨다가, 선생님을 좋게 보셨던 PD님께서 아, 운명의 전화 한 통 전화로 딱 하셔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그때 간 게 갈 때 그래서 그게 정말 잘 돼가지고 지금 시험 보듯이 외워. 정답이에요, 아니에요? 아 좋은 태도네요. 아, 좋은 태도예요. 네. 네. 저희도 몰랐던 얘기예요. 그럼 이계인 선배님 만나기 전이에요? 같이 동기였대니까. 동기인데 들어왔는데 담배 심부름에다가 커피 심부름 그것도 돈도 안 줘요. 사람들이 그냥 사오래. 그러니까 나는 금방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. 주인공을 딱 주는 줄 알아서. 그래가지고 한 2년은 그냥 또 회사에 그냥 몸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아니 너를 굉장히 높은 점수로 뽑아놨는데 1등으로 뽑혔어요. 그랬는데 너 왜 안 하냐. 그래서부터 시작. 그거를 우리 은우가 찾아봤다고. 의의가 있다. 찾아봐서 안 나왔지. 굉장히 건방지라고. 어, 저게 뭐야. 저 낙하산 아니야. 막 이랬대요. 낙하산이라고. 엄청 씹어뒀을 거야. 아니 아니 나는 씹을 존재가 안 되는데. 남자 수갑과 뭐 이런 연결되는 무슨 뭐 멜로 드라마 아픈 데를 찔리지 마. 멜로는 해본 적이 없어. 그렇지 멜로 안 하셨어요? 나오자마자 아기가 요만큼 작은 아기가 딸린 엄마 역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엄마 역할 진짜 정말 사랑하다 죽는 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. 그때 막 이호춘 씨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죠? 그렇죠? 많이 했죠. 그래서 내가 더했지. 아니 도대체 얼굴에 사랑하다 죽는 역할은 얼굴이 다르냐고. 얼굴이 뭐 이래서